오늘은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너무 머물러 가지고 여러 줄을 했었어요.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우선 용어 하나하나씩을 조금 분해를 하고 전체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봄에 요한이 봤다는 얘기겠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예? 무슨 손입니까? 오른손이요, 오른손. 과연 그 하나님의 천상적 존재인 그분에게 오른손, 왼손의 개념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이건 문예적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까지가 아니고 사실 7절까지인데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진행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어린 양과 제목이 뭐죠?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달라요. 예. 저도 이 발음을 할 때 저도 자꾸 혼란이 일어나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가 있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그분이 그리스도이든 하나님이든 어쨌든 오른손.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왼손잡이들이에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왼손.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수를 받으러 올 때 어쩌다 제가 이제 왼손으로 안수를 해요. 그럼 다시 해달라 그런 녀석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예. 순진한 거죠. 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 문예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 상태를 좀 보십시다. 어떤 상태인가? 봉해진 상태예요. 두루마리 안팎에 뭐가 가득히 써져 있는데 봉해져 있어요. 이 봉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반쯤 가서 밝혀질 겁니다. 과연 봉해졌다는 개념이 뭘까? 자, 근데 문제는 펴거나 볼 자가 없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참 답답하겠죠? 힘 있는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질러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봉하님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상태는 안팎에 뭔가 가득이 써져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펼 자도 없고 읽을 자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 중심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재앙의 시대를 뭘로 묘사합니까? 말씀이 덮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가장 말씀이 봉해진 시대예요. 말씀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성경을 덮어놓고 읽어요. 덮어놓고 믿고. 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성경말씀 하는 이유가 성경이 덮여질 때만큼 시대적 위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 스스로부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잠안 올 때 있는 책이 아닙니다. 수면제가 아니에요. 잠 안 올 때 이 책 읽으면 그냥 바로 직방이라면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살금살금 무언가를 지금 헤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렸는데 읽을 자도 없고 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소리를 쳐요. 이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것은 사실상 요한이 살았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던져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을 준비해서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고통과 슬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상징인 고통과 아픔을 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한나도 처음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부닥친 이 슬픔의 의미가 이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고통의 의미가 한나도 처음엔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라리만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에게 이 부림에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거였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는 것이 한나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뒤집죠. 아들을 달라고 들어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그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뒤집어져요. 가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 삼일교회나 또는 한국교회 앞에 큰 또 시대 앞에 큰 슬픔과 고통을 만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 그 팩트에만 매달렸다가는 하나님의 그림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하셨을까? 겪게 하셨을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 시대의 하나의 한 컷짜리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삼일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천상의 광경을 보는데 오른손에 말씀이 들려 있는데 빼곡히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읽을 자도 없고 볼 자도 없어요. 천사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근데 3절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어디에? 땅 위에나 땅 아래. 이것이 이 요한이 하늘의 그림을 볼 때 이 땅의 실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시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9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제가 9절 한 절만 부탁을 했는데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시면 자, 이제 자막을 치워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 PPT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줘.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가 하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이미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에스겔서에서 사실은 슬쩍 힌트를 남겨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애가요? 애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 재앙.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정신을 바짝 챙기고 잘 쫓아오셔야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띄워주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언제 관한 것이에요?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 종말에 관한 것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 이제 자막을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 재앙, 애곡, 애가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정한 때 끝날에 종말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이 속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의 시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십자가 사건부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종말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리고 에스겔 선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내용은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소개인가 하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PPT 자막을 좀 걷어주시고 이것만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만 중요하니까.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이 글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그대로 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이 봉함돼 있었어요. 봉함하라. 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문장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여기 이제 봉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어색한 본문이 연결돼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즉 애가, 애곡, 재앙,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들. 근데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감추라 그 말 아니에요. 꽁꽁 묶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언제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속도는 세계를 다녀봐서 알겠지만은 미국 가도 일본 가도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한국 사람들, 여기서 인터넷 쓰는 식으로 인터넷을 기대했다가는 언감생심입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일본도 느려요. 대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빠른 걸 지금 찾고 있어요. 더 빠른 거.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배달되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이야, 정말 이 스마트폰 한 대 갖고 있으면은 모든 생활이 해결이 돼요.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아침에 벌어진 일이 한 두세 시간 후면 전 대한민국 백성이 다 알 수 있는 이 전산망을, 인터넷망을 갖춘 민족이에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대량 정보, 스피트. 이것이 사실은 국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 지금 하나의 그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휩쓸고 세계를 정보와 물결 속에 첨벙 빠뜨렸어요. 이제는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매우 한심한 부류에 속하는 시대가 어쩌다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서서히 온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과연 이 많은 정보가 정말 다 필요한 거냐? 제가 볼 때는 90%가 쓰레기예요. 정말입니다. 90% 이상이 쓰레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르게. KTX가 생겼는데 이제 저거보다 더 빠른 게 나온답니다. 지금 뉴욕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뉴욕 갔다가도 그날 와야 돼요. 이제 1박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산 가면 대구쯤 정도 거리는 1박 거리였어요. 아무리 기차가 있더라도. 근데 요즘은 KTX라는 게 생겨가지고 몸만 바빠졌어요. 빠른 건 좋은데 몸만 바빠요. 피곤해요. 그럼 막차까지 있어가지고 어쨌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 과연 이게 빠른 게 선한 거냐? 많은 의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뭐 한국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전철이나 차를 타면 좀비들처럼 이거 쳐다보고 있죠. 스마트폰. 네? 좀비가 뭔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봉해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바로 그 상태를 말씀이 봉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자, 봉함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대량 정보의 시대, 속도 경쟁, 대량 생산과 과잉 소비. 이런 현대의 패턴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점 깊이
그리고 경건하게 진리의 밑바닥까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는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를 봉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고 봉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들어보십시다. 모세가 어디 살았어요? 궁궐에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번잡스러운 곳이고 화려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코인을 넣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사회 속에서 무슨 묵상을 했겠어요?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하고 공부는 했는데, 익혔는데 정작 하나님이 쓰기에는 무용지물인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그를 어디다 밀어넣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드디어 그 얘기입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고, 예, 모세, 미드바르, 광야죠? 이 광야에서 모세는 드디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게 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이거 해봐야 돼요.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까지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금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금식을 한번 작정하고 하루만 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늘 차를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몰고 다니다가 BMW로 갈아타보세요. BMW가 뭔지 아시죠? 버스, M, 메트로, 그 다음 뭡니까? 예, 걸어서, 워킹. 그게 BMW예요. 한번 자동차로 다니면서 보는 거리 풍경과 자전차로 다니면서 보는 풍경과 걸어서 다니면서 보는 풍경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해 자주는 아니더라도 음식부터 미디어까지 한번 금식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한번 고난주간 같은데 작정을 하고 전교회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는 그동안 너무 닫혀있던 오감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다가 채널을 바꿔서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도심에 있다가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 내가 이렇게 안겨버릴 때 내 속에 영혼이 닿는 느낌이 달라져요. 결국 여기서 말씀이 봉해졌다는 것은 인본적으로 봉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재미있는 히브리적 문의 표현입니다. 자, 11절은 글을 아는 사람에게 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줬어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읽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글은 아는데 사실상 그 글을 해독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은 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줬더니 이 사람 대답은 뭐예요? 나는 글을 모른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결론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글 모르는 자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던 시대가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부들이, 신부들 가운데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 자체를 읽을 줄 모르는 그 신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자체가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의미를 모르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빠뜨리는, 무지몽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피차 망하게 두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성경의 고발처럼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어왔고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이 인격이 좀 별나고 성격이 좀 별난 것은 봐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잘못 전할 때는 그거는 피차 용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양떼에게 밥을 먹이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뭐 눈이 작네, 키가 작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왜 저러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봐주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하고 말씀 연구를 게으리할 때 그거는 피차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익히 후배들에게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을 유언처럼 남겼죠. 감옥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자른다 그 말이. 그 말은 토목 공사 용어입니다. 로마 공병대에서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길을 내는 작업이에요. 깜깜한 세상에 길 없는데 길을 내서 그 길이 나는 길 끝에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 역할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우린 전달자예요. 십자가를 이어서 전달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때 요한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답답하니까 울어요. 사절을 한번, 오늘 본문 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시대의 통곡이고 시대의 울음이었어요. 우는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울음조차 울지 않는 것은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가 말씀이 닫혔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통곡이 일어나질 않아요. 심각한 거죠.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때 요한이 울어요. 크게 울어요. 누가 이 말씀을 열까? 웁니다. 이때 5절에 하늘에서 그 우는 자들에 대한 답이 던져집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천상적 존재죠. 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 교회 장로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상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던져진 대답이 뭐였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인류의 고통 속에 가장 위대한 대답이에요. 울지 말라. 이 대답을 우리 어디서 들었죠? 나인성 과부의 사건에서 들었습니다. 죽음을 중앙에 두고 울며 울며 통곡 속에 장례를 치르러 나아가고 있는 과부와 죽음에 대어 누워진 아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헛울음을 울어줍니다. 위로랍시고. 이때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들어와 외길에서 맞닥뜨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대답이 뭐였습니까?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울지 말라. 늘 우리 인생의 마음엔 비가 내리죠. 소낙비도 내리고 가랑비도 내리고 이슬비도 내려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울지 말라. 근데 이 대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슬픔 앞에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절망 앞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울지 말라. 근데 이 울지 말라는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뭐 이제 죽은 거 어떡하겠냐? 울면 뭐 살아 돌아오냐? 울지 마라. 마음만 상한다. 목 쉰다.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 위로는, 이 선언은 근본적인 선언이에요.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울지 말라. 여기 답이 있다. 자, 그 답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근데 어린 양이 조금 애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더라, 당한 것 같더라.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죠? 저분이 어린 양인지 비슷한 분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곧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이분의 실체가 9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는 자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희미하게 보였던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이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확실해지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것이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누가 그 일곱 인을 뗀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십자가의 승리로 그 일곱인을 뗄 것을 이미 완성하셨고 어린 양이 그것을 성취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들이.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더 후에 이런 실체로 한번 만납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인지 취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죠? 기도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슬픔과 애곡을 기도로 모아 금대접에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채곡채곡 쌓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 너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결국 요한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천상의 그림은 어디에서 마지막에도 나타날 승리를 보여준 겁니까?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날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 처절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 이 시대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처럼.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삶을 내던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교의 위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임봉되어졌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누가 성취하신다고 보여줍니까? 어린 양.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런데 그 내용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로 비교하자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왕의 승리를 통해 나타날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 다가선 2016년이 암울하고 답이 없어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년 벽두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각오가 있다면 내가 성경을 매일 분량을 정해진 분량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로 금년에는 이 신랑에 대한 매뉴얼이 빼곡히 가득히 기록된 그리고 승리의 확고한 결과가 빼곡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열어서 이것이 임봉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펼쳐지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